한해 동안 감사하자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생각나는 감사가 있을까요? 끄집어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막연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, 오늘부터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,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?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, 첫 번째. 예서가 너무 잘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감사, 그 예배로 나오는 것, 내 자신이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.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.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예배로 초청하는 것. 감사의 두 가지 감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예배 드리는 것,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함께 하지 못했던 친구들, 기존의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해주고, 우리가 먼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